안녕하세요. 오사입니다. 예전에는 권역별로 시댁이 모여 살던 때가 있었는데요. 대전광역시 주변에 분포된 묘를 살펴보면 서쪽은 중주박씨 묘가 산재해 있고 북쪽 연구단지 쪽은 주로 광산김씨 묘가 산재해 있으며 동쪽과 동남쪽에는 은진송씨 묘가 수천 개나 산재해 있고 보문산 뒤편 남쪽은 안동권씨 묘가 산재해 있는데요. 이렇게 각 시족의 묘지가 산재해 있는 곳이 주로 그 성씨들이 모여 살던 집성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대전광역시 남쪽 보문산 뒤편에 안동권씨가 모여 살던 지역을 찾아왔는데요. 이곳에 들어서니 둥그런 산보리 아래에 번듯한 묘지가 한 기 보입니다. 이 묘는 조선 영조 때 호주판서를 지낸 권이진의 부친 묘인데요. 근래 권선택이라는 후손이 제17, 18대 국회의원과 민선 제6대 대전 광역시장을 역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선 묘지의 입지를 살펴보면 묘지 뒤편에 개봉한 현무가 둥그런 금성 제의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무난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무에서 좌측으로 갈라진 산줄기가 묘지를 중심으로 선회하면서 포근하게 안아주는 형상입니다. 또한 현무에서 우측으로 갈라진 산줄기도 묘지를 중심으로 선회하면서 감싸지만 좌측용에 비해서 세력이 조금 약합니다. 그러나 묘지 앞으로 흐르는 물이 우수도자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좌청룡 저편에 총생한 조안들이 펼쳐져 있으므로 사세를 모두 갖추어서 혈이 맺힐 수 있는 외부적인 요건은 갖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묘지 밑에 도착을 했는데요. 요즘 한창 더운 때라서 잡풀이 아주 왕성하네요. 봉분 앞에 커다란 상석이 놓여있고 상석 앞 좌측에 주가석, 가운데 향로석, 그리고 우측에 축판석이 나란히 놓여있네요. 비석도 좌우에 두 개가 있는데요. 우측 비석이 더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석에는 유명 조선 즉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행, 통훈대부 전의현감, 권공, 휘유치묘, 증, 정경부인, 은진송씨 부자라 되어 있네요. 정부인 은진송씨는 우암송시열의 따님이시라고 합니다. 묘지 뒤편으로 올라왔는데요. 좌측 위쪽이 파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 위쪽은 경사가 급하고 커다란 돌들이 많아서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면 이곳에서 약간 밑으로 내려앉은 곳에 묘지가 자리잡고 있는데요. 묘지는 혈장에 준하는 넓은 땅에 자리잡고 있고 산줄기는 묘지 바로 앞에서 끝이 나는 형상입니다. 현장에서 점검을 해본 바 권유의 묘는 혈이 맺힌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즉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와 같이 산줄기가 묘지로 입사하고 좌우 용사가 묘지를 중심으로 선회하면서 포근하게 감싸 안으며 앞에
총생한 주안이 종을 하여 혈이 맺힐 수 있는 내부적인 요건은 갖추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묘지 뒤편 한쪽이 파인 골짜기인 것을 감안하면 형기적으로 혈이 맺힐 수 없는 형상입니다. 그러나 기운을 측정해 봤을 때 명당에 준하는 기운이 감지가 되는 것을 감안하면 묘지 뒤편 한쪽이 파인 곳은 예전에 산사태가 나서 유실이 된 것이 아닌가 짐작을 해봅니다. 오늘은 대전을 찾아 안동권 시묘를 살펴봤는데요. 형기적으로는 조금 애매하지만 명당으로 판단이 되어서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안동권 씨, 권유 선생님 후손들 앞날에 영광이 있길 기원하면서 이만 영상을 마칩니다.